나 먼저 건널게. 미안. K야 수고만 하죠. 좋아요 누르고 시청 감사합니다. 원키입니다. 볼 것도 없는데 뭘. 내가 걷는 이곳은 끌롱 방콕 야이라는 운하 인근의 딸라푸라는 지역. 톤무리 왕조 이후 200년이나 된 유서 깊은 중국인 밀집 지역이라고 해. 런타브리는 내일 오전에. 어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오씨 뭐야 형님인가? 서정훈인 줄 알았네. 탈쟁이 어서 오세요. 탈쟁이 1등 인정. 사디캅 정주행 역주행님 어서 오세요. 호랑이 고추망망 어서 오세요. 항상 좋은 방송 만나면 좋은 친구. 아 MBC는 이제 마탱이 갔지. 아니에요. 코로나로 인한 방콕의 락다운 이후 아무 계획 없이 걷다 발견한 이곳. 그나마 이곳이 다른 곳보다 북적거리기에 오늘 또다시 방문했으며. 최용님 어서 오세요. 니노스님 어서 오세요. 야시장 오픈 전에 주변을 산책했지. 저희 집인데요 이게 뭐. 저보러 오라 그러시면 어떡해요. 감사합니다 미노스님. 감사하긴요 뭐. 뭐 들어오는 건 클릭 한 번이면 들어오시는데. 잠깐만요. 나쁘지 않나? 야시장이 북적거리기 시작하는 6시까지는 아직 30분이 남았기에 충혈된 눈으로 실시간 시청자의 모솔들을 위해 또다시 와꾸 찾아 걷기 시작한 것이지. 그나저나 그 따지역에서 이박사 어디 갔어? 원숭이 나미에 올라간 이박사 어디 갔어? 아침에 그 오늘 아침에 스트리밍도 시작 안 했는데 7억 원을 보내주신 이박사님. 노스노스 미노스 어디 가나? 우리 흑룡강성에서 오신 천식이님. 스페너 달고 아주 기고 만장하시네 우리 천식이님. 이렇듯 박사님, 조선족 등 다양한 사람들이 시청 중이야. 노스노스 미노스 어디 가나? 그 중에 가장 살떨리게 하는 조선족 시청자. 저기 그냥 나쁘지 않은가? 아 까먹었잖아. 저기 그냥 그 여기 아 왜 이렇게 쫄았지나? 천식이님한테. 그게 아니라요. 제발 때리지만 말아주세요 천식이님. 미노스 어디 갑니까? 여기 딸라푸. 오늘 온 곳은 또 딸라푸. 또 그나물에 금방 찾긴 하지만 또 여기 그 로컬 사람들의 대화는 또 들어봐야죠. 질척한 밤문화 탐방보다는 저작거리 로컬의 삶을 더 즐겨하기에 이곳을 찾은 목적 또한 코로나로 인한 서민들의 애환을 취재하기 위함이지. 오늘은 와꾸를 만날 것 같군요. 기대할게요. 기대하지 마세요. 너무 큰 기대는 또 절망감이 더 그보다 큰 폭풍이 몰아칩니다. 밤문화보다는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기행을 더욱 선호하는 나로서는 인디마켓 꼬치 소녀와의 추억을 아직도 그리워하는 모습들이 애잔하게 느껴졌어. 고소한 시궁창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오는구만. 오늘은 코로나 이후 방콕 저작거리 경제의 몰락에 관한 논문을 써볼 생각이야. 사실 인디마켓 꼬치구이 소녀는 내 취향도 아니거니와 그녀를 만나게 된 계기도 왕기초 태국어 연구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러 야시장을 방문한 것일 뿐 특별한 의도는 없었어. 이렇듯 그녀와 같이 예상치 못한 인연을 만나게 되는 짜릿함은 내가 문화와 역사, 언어 연구 활동을 하며 파생되어 따라오는 부산물일 뿐 인연이란 억지로 끼워 맞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며 내일 드디어 인디마켓. 음식도 잘못 먹으면 탈이 나듯 인연 또한 공허함이 파도처럼 밀려들기 때문이야. 사와디캅. 아이스 밀크티? 아이스 밀크티? 땡볕에서 마나오를 따며 고생하는 엄마를 위해 연기자의 꿈을 키워가는 밀크티 소녀. 나만 보면 볼따구가 빨개지는 그녀의 명랑 소녀 성공기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게. 오늘은 오늘은 그 태국어가 또 이제 동정심을 자아내고 옹알이어도 태국어 귀여워 죽겠지. 디스커피션은 차 따뇽 차 따뇽 차에 차에 귀여워 죽겠지 아주. 어 아로이 아로이 막막 커큰컵 캅캅 로봇캅. 아. 미노스님 홀딱 반했군요 여성분에게? 제가 뭘 홀딱 반하니까 여자가 나한테 반했지. 그런 그 어떻게 그런 막말을 하시지? 맨날 현지 남성들만 상대하다가 댄디하고 젠틀한 내가 들어서자마자 절로 나오는 웃음을 감출 수 없군요. 목이 타겠지. 그렇게 밀크티 가게를 나와 또다시 저작거리를 헤맨 지 5분쯤 뒤에 태국식 디저트 부활어이를 파는 범상치 않은 복장의 여인이 눈에 들어온 거야. 뭐지 이거? 뭐 디저트인가? 아 사디카 뭐지 이거? 아 디저트? 네. 잘. How like up?
30바트. 오케이, 잘. 30바트. 부아로이는 태국의 대중적인 디저트로서 물 위에 떠있는 백합을 의미하며 쌀 반죽으로 수제비 같이 작은 공처럼 반죽해서 코코넛 끓인물에 섞어 만들지. 계란을 넣은 프리미엄은 30바트, 약 1,100원. 사실 달달한 걸 좋아하지 않는 나로서는 입맛에 맞지 않았어. 그럼에도 홀에서 술잔을 따를 듯한 범상치 않은 그녀의 열광하는 모습들의 성화로 가뜩이나 더워서 온몸이 땀으로 젖었는데 이 뜨거운 걸 주문하였던 거야. 등짝에 커다랗게 문신을 한 모습이 그녀의 파란만장한 과거를 짐작했지만 그녀의 생활 방식 또한 태국 여성들의 삶의 한 단편으로 의미가 있을 것 같았던 거야. 아로이나? 아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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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이 망마. 수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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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마. 그냥 디저트나 얼른 끓여서 대접하긴 하지 자꾸 조카를 대접하려는 아지매.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싫지는 않은지 한바구음을 지으며 김치국 한 사발 들이키는 그녀.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을 양동이째 들이키는 이모와 조카. 저런 스타일의 여성은 내 취향이 아니기에 그녀들의 바람은 공연물에 불과할 거야. 쌀 반죽에 여러 가지 색을 넣어 코딱지 말듯이 손가락으로 만드는 고명들. 이미 주문해서 물릴 수도 없고 국물만 먹고 버릴 생각이야. 유동인구가 많지도 않은 이곳에 노점상을 차려 손님은 20분째 나 혼자. 일본인 업소에서 일하다가 코로나로 쫓겨난 이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겠지. 부아로이 하나에 30바트면 사실 나에게 바가지 씌운 걸 알고는 있지만 그녀의 딱한 사정을 알기에 남은 거스름 돈은 전부 그녀에게 준 상남자 미노스. 비록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그녀와 식구들의 생계에 보탬이 되길 바랄 뿐이야. 락다운 이후 식당 내 채식이 금지되어 길거리에 처앉아서 시식했어. 숟가락도 없어서 봉지째 입에 털어넣을 생각이야. 우선 국물은 되게 맛있어요. 이게 코코넛 그거 넣어갖고 국물 베이스는 상당히 맛있습니다. 내용물을 만드는 과정을 이미 다 보았기 때문에 이것저것 굳이 먹고 싶은 생각은 없어. 내 위장은 소중하니까. 여기까지. 그럼에도 돌아가는 길에 그녀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고자 또 방문했고 그곳엔 이미 나의 소문을 들은 집안 식구들이 총 출동해 있었던 거야. 하지만 그 영상, 현진 영상을 찍으려고. 월척이다. 지극히 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저작거리를 걷다가 방문한 이곳. 하지만 나의 첫 방문 이후 이곳 사람들은 나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품게 되는데 특히 부아로이를 파는 그녀는 이날 이후로 나에게 좀 더 잘 보이고자 매일매일 도발적인 의상을 선보이며 나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었던 거야.